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알지 않아도 세상은 힘들게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선배의 노발노발 있었을지도 모르지. 탄탄한 몸에 명품까지 밤에 킹카였을지도 모르지.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5월이 오면은 그렇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까지 있습니다만,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지만 그 분위기로만 취한 채로 살기에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주, 그렇죠?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는 5.18 기념식들, 음악회들 다채롭게 기리고 있는데, 한반도의 다른 쪽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죠. 자, 5월이 되면은 야외 행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바쁘실 우리 노정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시죠? 야외 행사가 뭐 일반적으로 레크레이션이나 MT나 단합대 야행사가 아니고요. 네. 거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네네.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5월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들이 많아서 당장 이번 주말 5.16이 그 유명한 5.16 아닙니까? 야, 그렇군요. 5.18 문제 아니고 5.16. 은행 자중하던 군부는 그렇게 저 성명서를 네. 발표했던 네. 그 박동께서 그 마지막에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네. 불운한 마지막 운명을 예감했나 그런 말을 덧붙였죠. 다시는 본인과 같은 불행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뭐 민간의 이양을 한다 그랬는데, 민간이 이양을 하긴 했는데 본인이 민간인이 됐죠. 그렇죠. 불행한 군인이 없길 바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민간으로 변신해서 본인이 본인한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셀프 이양. 셀프 이양을 했죠. 그 뭐 소장이었는데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을 걸요, 지가. 네, 초고속. 예. 네. 셀프 진급이군요, 그건 또. 전두환도 그랬을 걸요, 아마. 예, 그 후배들 다 똑같죠. 노태우 장군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3인방이죠. 예. 육사 3인방. 물론 박정은, 만주, 육사, 일본 그 세 가지가 트리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왔지만. 네, 육사를 세 번이나 다닌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 여식도 이제 하늘의 뜻인지 인터스텔라의 뜻인지 아니면 유비쿼터스의 뜻인지 아니면 디바인 신의 뜻인지 아니면 컴퓨터의 뜻인지, 아버님은 516으로 데뷔하셨는데 따님은 51.6%로 데뷔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역사상 분여지간에 그렇게 숫자가 맞기라는 게
이건 앞으로도 아마 천년이 아니라 천만년 동안도 아마 인류가 살아있다면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블랙 코미디였죠. 왜냐하면 51.7이나 51.5가 아니라 네. 51.6%로 득표를 했잖아요. 네. 아버님은 또 5월 15일 날이나 5월 17일 날도 아니고 5.16 그날 또 거사를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현대판 부전여전이 아닌가. DNA는 면면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신의 뜻이겠죠? 뭐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연은 우연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네. 제가 유쾌한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유쾌는 오늘, 사실 네. 유쾌를 맛있게 먹을 때 유쾌해지죠 기분이. 유쾌는 한 접시 먹을 때가 좋죠. 유쾌한 접.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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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18을 맞기 전에 5.16을 맞이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까? 뭐 오늘은 5.16 얘기, 5.17도 보니까 5.17은 뭔지 아시죠? 5.17. 네. 그렇죠. 아니, 5.18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한 게 5.17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도 5.17을 선언한 날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2000년 5월 17일 날, 15년 전에, 바보라는 닉네임이 붙어서, 수도권이나 종로 이런 쪽에서 나왔으면 아마 3선, 4선, 5선, 6선 해서 국회 의장이나 이렇게, 큰 다선의원으로 크실 그 노무현 후보가 네. 부산에서 내리 세 번 떨어졌던 그런 네. 전초가 됐던 네네. 2000년 5월 17일 날 바로 노사모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한 날이 2000년 5월 17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동안의 잘못된 특권과 반칙도 네. 잘못된 정치권에 대해서 계엄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 날이 바로 2000년 5월 17일 노사모 홈페이지 오픈 날입니다. 그러니까 노사모 홈페이지 오픈 날 창립일은 네. 아닐지도 있습니다만 네. 네, 그런 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팬클럽이 생겼던 자발적인. 노사모. 네. 네. 그렇습니다. 한때 10만여 명이 넘게 모였던 그게 이제 노 대통령이 말한 여러 가지 어록 중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면 네. 아마 2000년 6월 달에 대전 한남대학교 앞에서 60명 정도가 모여서 노사모 첫 창립 총회를 갖고 네. 그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띄우고 했던 그 2000년도의 그 5월 6월 이것이 아마 그해 조직과 백이 없었던 노무현 후보가 그 민주당 8마리 9마리 용 중에서 결국에는 국민 후보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마 2000년도 그 해를 2002년도. 네.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네. 2002년도 그렇게 국민 후보로 당선되고, 여름에, 붉은 악마들 그 한일 월드컵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쏟아냈던. 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노사무 열풍과 노란색 풍선으로, 그 바보 노무현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구나. 네. 아마 한 사람이 80, 90 평생을 살면서 어떤 그, 즐기고 만끽하고 기분 좋았던 해들이 있잖아요. 네. 몇 번. 그렇죠. 뭐 100년 내내 신나고 즐겁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해는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의 의미를 잃는 해도 있지만 네. 돌이켜보면 저도 2002년도 한 해는 월드컵도 참 열심히 응원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해 민주당 경선도 지켜봤고 그해 12월 19일 날 극적으로 네. 그 새벽에 유력한 사설에서 정몽준도 노무현 버렸다가 사설의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그 몇 시간 동안 온 국민의 힘으로 57만 표 그거는 저 김대중 대통령 표 차이였나요? 그렇죠. 네네. 예. 불과 40여만 표 차이로 당선됐던 대단한 해였습니다. 저는 그 2002년이 일단은 뭐 축구라는 스포츠 하나 가지고 그야말로 대단한 에너지를 분출했었던 게 그해 여름이었는데 네. 저도 뭐 축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열기에 편승해서 그게 대단했기 때문에 즐겁게 같이 즐겼었고 그때 친구들이 모여서 낮에 응원하다가 뭐 흥에 겨워서 거리에 나와서 같이 어울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야 정말 이인재를 야당 후보로 지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있었을 때 혜성같이 준비되었지만 혜성처럼 나타난 노무현 후보가 광주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승기를 잡아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어가는. 예. 사실은 저는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노래를 그때 만든 겁니다. 그때 악상이나 이
운이. 그렇죠. 거기에 좀 뭐 구군이 융성했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 월드컵 또 꼭 노 대통령이 당선돼서가 아니라 그런 후보 지역 감정에 맞서서 네.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했던 그런 한 사람의 후보가 자발적인 노사모 또 노사모가 아니더라도 호감을 가졌던 인터넷 네티즌들 가디언즈가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외신에서 닉네임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너무 일반화된 인터넷이지만 당시에 2002년도에 그렇게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응원해서 대통령이 됐던 그런 한 해 벌써 13년 전 일입니다만 네. 5월 달이 되면 늘 생각이 납니다. 5월 17일 날 자료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노사모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한 날이고 예.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또 돌아가신 지 6주년 되는 날이라 다음 주에도 그 노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예. 지금 뭐 우리 나실인님께서 네. 또 아유 멋진 또 사진 올려주셨네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지난주에 뭐 며칠 전 얘기입니까? 엊그제 일요일 날이죠. 아, 일요일 3일 전에 5월 10일 날 낮에 네. 세종시에서 6주기 서거 추모제 지내면서 네. 요 앞에 계신 분은 지금 강원국 연설비서관이라고 DJ 노무현 8년 동안 이제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셨던 비서관이에요. 예, 멋진 연설도 많았죠 그때. 네, 그럼요. 기록에 남을 그런 역사에 남을 명연설이 많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라고 시작한 그 연설문, 네, 그것도 이분이 쓰셨는지. 그 이분의 말씀은 그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출간하자마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네. 작년 연말부터. 거의 특히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90% 이상인. 네. 이분은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면이나 몇 가지 면을 다듬고 의견을 전달했던 역할이라고 본인께서도 이제 그날 미니 특강에서 그렇게 밝히셨지만 네. 대통령의 말과 글. DJ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달변의 다변이시고 박학다식한 제야 선수 아니겠어요? 이 두 분의 특징이 그냥 굳이 윤색할 필요 없이 이분들의 연설 그대로 받아줬 고 약간만 손만 봐도 네네. 그냥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정도의 화법과 그 연설 작성문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이분은 평가를 하는데 네.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DJ 같은 경우는 만들 때까지는 신경을 써도 만들고 나면 그대로 거의 낭독을 하고 전달하는 네. 그게 뭐 애드립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너무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 정성스럽게 만든 그 연설문을 그대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예의와 매너에 맞다고 그 정도의 그 평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했고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기본은 하되 그때 현장 분위기나 어때 대통령이 보통 마지막 말하잖아요. 그 네. 앞에 장관이나 지역 단체장이나 관계자들이 세네 번째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기본적으로 한 말들이 똑같거나 비슷하니까 앞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쏙 빼놓고 네. 네. 아예 현장에서 그 시간과 장소와 객석에게 맞게 거의 반 이상의 어법과 화술로 애드립 이상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두 분 다 대단한 노력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 연설이 갖춰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네. 요즘 보면은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는 차라리 수첩공주였을 때가 좋았겠다라는 생각. 요즘은 가끔은 그 어록이 흘러나오는데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게 외국어를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요. 네. 정작 우리말의 어법과 화술, 우리말의 맥락, 문법을 본인도 모르게 놓치고 이제 막 다국적 그 컨셉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순도 좀 헷갈리고 컨셉도 헷갈리고 말뜻도 헷갈리고 섞여버린 거죠. 그런 건가요? 예, 그럼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혹시 무슨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장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언어 장애 같은 거 말이죠. 언어 장애가 생긴 언어 장애 쪽보다는 다른 쪽 장애 같은데. 네. 예, 뭐 인격이라든가 아하. 아니면 그 자기가 한 말 자기가 깜짝 잊는 어떤 건망증이나 기억상실증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너무나 다르잖아요. 말이랑 행동이. 네,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요즘에 뭐 언론에 거의 안 나오죠. 이 네티즌이나 누리꾼들이 말하는 그런 몇 가지 그 화술들을 보면 아무튼 집중력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여러 가지 색깔을 섞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섞을 땐 섞어야 되지만 일국의 대통령은 중심을 잡고 자기 말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을 전달하고 간결 명료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1961년 5월 16일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또 2000년도 5월 17일
네,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대통령 서거, 6주일 맞이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5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해 주시죠. 5.16 군사, 한때는 교과서에서도 군사혁명이란 말도 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군사자도 없었고, 그냥 5.16 혁명이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아, 그렇군요. 저 어렸을 땐 4.19 의거. 예. 5.16 혁명이랬어요. 그렇군요. 의거라고 주로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혁명이란 말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혁명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위대한 개념인데, 의거는, 잘하긴 잘했는데, 혁명이 아니고, 부분적인 거였다? 그러니까 좀. 임팩트가 좀 약한 거다, 임팩트가 겁니다. 약하죠. 그런 네. 의미로 의거란 네. 말을 썼었죠. 그렇죠. 네. 일종의 진가를 약간, 폄하하거나 약간 낮춰보는 느낌이 있는 말이 4.19 의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혁명이란 말 많이 씁니다. 4.19 혁명이란. 네. 물론 5.16 혁명은 쿠데타고 4.19 혁명은 미만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6.25 한국전쟁을 사변이라고 하면은 6.25 사변이라고 많이 했죠. 이제. 예, 사변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란 뜻이거든요. 예, 국지전이고 잠깐 하다가 말았다는 이런 얘기인데 아니죠. 엄연한 내전이고 국제전이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 되고 나서도 육사 생도로서 국민들이 육사에 대한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엘리트 군인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충정심 뭐 이런 좋은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육사 후배인 전두환, 노태우 후배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5.16 지지 시위? 지지 거리 행진?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추인해준. 그게 참 대단히 월권행인데 그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육사교장이 나중에 총리를 지내셨던 강영훈. 예, 네, 유명했죠. 강영훈 네. 적십자사 총재도 지냈고. 네, 네. 이분이었는데 육사교장이었어요. 근데 전두환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ROTC 교관으로 있었거든요. 대위였습니다. 네, 전두환 대위였군요. 예, 네, 대위였고 ROTC 교관이었는데 월권을 해서 육사 생도들을 움직인 거예요. 월권이 아니라 굉장한 리더십이네요. 네. 그러니까. 초월적 리더십. 바로 이미 스타에서 포스타가 되고. 이미 하나회라는 네. 그런 뭐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월권행위를 해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 전시라고 하면은 명령불복종 내지는 그 반란 이런 거. 그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인데요. 그럼요. 그 직결처분도 당연히 할 말이 없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러면서 지지 시위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에 믿을 게 별로 없었는데 그다음부터 무력 군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후진 국가들 가운데 그나마 체제를 갖추고 무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힘 있는 집단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많이 발발합니다. 그냥 조직된 힘이었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아니고 네. 깨는 군인들의 조직된 힘이었죠. 깨는 군인들의 조직된 힘이었고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왜 이 시가 행진을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생도들도 물론 있었대요. 그러나 그것은 묵살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행진했어야 되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시위하는 거 일종의 무력 시위 비슷한 거잖아요. 보부도 당당하게. 네. 그럴 때 시민들이 보면서 좀 안심을 하고 아 이거 별일이 아니구나. 그냥 지지하면 되는구나. 예, 육사 생도들이 저렇게 예. 육사 생도고 또 대학생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저 학생들이 저러 젊은 학생들이 지지 젊은 군인들이 저렇게 네. 자발적으로 지지할 정도면 괜찮은 일이었나 보다.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항공 잠바를 끼고 뒷짐진 박정희 그 뒤 양옆에 박종규 그리고 차지철이 서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쿠데타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 초고속 출세가도를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요직만 그랬습니다. 네. 예. 요직만 그리고 하나회를 조직적으로 키워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 대선 때도 나왔었지만 아, 벌써 2년 반이 지나가고 있군요. 분명히 소녀 가장으로서 받은 당시의 6억 원 사회 환원한다고 생방송 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MB도 청계재단이라는 물론 아류작이고 약간의 꼼수를 부렸지만 그 이사진들 보면 자기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만들어서 약속한 거로 기부 사회 환원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박통은 여식 박통은 자기가 분명히 당시에 받은 소녀 가장으로서 받은 장학금인지 후원금인지 뭐 지원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환원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MB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것은 그
사회 하나하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도 간변이 있으니까 일단은 선진주국 전주에 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예 가면서 이때 중국도 가도 관계 이거 저거 섞지 말고 간단히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하단 얘기 그게 돈 안 줄게 아 그거군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면 아직은 기다리세요 한 마디면 저는 아 이분의 화법이 점점 점입 가경해요 요즘 보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화법이 화나게 나는 법이죠. 네, 아. 화를 내게 하는 법. 그래서 동생으로 불렀던 오빠라고 불렀던 네. 본인들 사이에 오간 그런 그 칭송입니다. 저 칭호이기도 하죠. 네. 저는 5.18 광주 민주 항쟁 또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우는데 80년부터 따지면 벌써 90년, 2000년, 35년 전의 일이에요. 네. 우리 저 강풀의 원작을 중심으로 한 26년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네. 과연 35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나 사실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뭐 외래어로 말하는 소위 뿌띠 부르자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골격을 갖췄고 확고히 하나 싶었는데 한 7년 반 동안 이것도 흔들리죠. 그게 이제 법치주의라든가 다수결주의라든가 원칙과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권력의 사유화보다는 권력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거는 좀 갖춰진 것으로 알았는데 7년 반 동안 많이 흔들렸죠 이게. 그 다음에 있을 실체적 민주주의나 경제 민주화 이거는 이제 요원한 것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그 시민들의 피로써 지켜낸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가 좀 자리를 잡은 줄 알았는데 이명박근의 7년 반년 동안 그것마저도 흔들려서. 네. 지금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다시 시민민주주의, 정치민주화를 얘기할 정도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거리 시위가 뭐 명박산성으로 탄압 큰 산성을 쌓고 있고 물대포가 쏘아지고 또 노동자들의 시위가 뭐 테이저 건이라든가 네. 이런 그 강력한 억압적 조치들로 뭐 자살 타살 비롯해서 쌍용 같은 경우에도 26명이 넘는 그런 노동자들이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반 이상 죽임을 당했던 네. 그런 아픔의 현실이 지금 2015년도에 묵다고 있고 바로 1년 전 4월 16일 날 5.16이 아니라 4.16 세월호 참사라는 정말 대한민국 천민 자본주의 네. 친박 자본주의 아 천박 자본주의군요. 참, 네. 죄송합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경박 자본주의 그 4.16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죠. 지금 그 세종시 사실 세종시 자체가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기획이 된 거였고 결국은 완성해낸 것이잖아요. 네. 근데 반쪽짜리입니다. 예. 사실 지금 세종시에 대해서 워낙 MB가 흔들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계산 또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적 표를 얻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희한한 논리로 개변을 늘어놨지만 국민적 여망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옥동자로 이 세종시를 명품특별시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도로 좁은 것부터 해서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개행장이 지금 불량품까지는 아닌데 네. 명품이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이 정도의 합의가 됐으면 대한민국 너무 수도권 과밀화 편중화 문제 이런 것을 명품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참여정부와 노무현이 만든 건데 도와줄 필요 있어? 이 정도의 컨셉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글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전 아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정책의 연속성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책 괜찮은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고 그게 어렵죠. 네, 아니, 전임 정부 건 다 뒤집고. 예.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개혁이냐는 언론이 말장난칠 때는 한 끗 차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때 역사와 국민을 중심에 두면 거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와 예. 국민을 중심에 두면은 그러나 테크닉하게 몇 가지 스킬적인 부분으로 몇 가지 잘못된 판단이 있었지만 과연 5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60~70년 동안 너무나 특권과 반칙이 행행했던 그리고 너무나 수도권 과민화의 폐해로 역사가 왜곡됐던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지역 불균형과 또 지역 감정 조장의 그런 가장 잘못된
정치인들의 언행으로 이렇게 나라가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것, 그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 아니겠어요?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인데. 그 원칙대로만 가면 네. 되는데 이건 노무현이 한 거니까 안 하거나 조금 신용만 내거나 인적 물적 자원을 주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마지못해 조금 조금씩 흉내 만든다. 이러면 제대로 된 도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일요일에 월요일이었습니까 행사가? 일요일 날이요. 일요일이라 그랬죠. 네. 일요일 행사 스케치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준비가 됐었고? 예, 낮에부터 뭐 페이스 페인팅. 네. 또 이 세종 이게 호수 공원이에요. 지금 나시린님께서 올린. 네네. 아주 호수 공원 안에 호수 무대를 만들었고요. 네. 물론 이 무대 자체는 원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노량 풍선이 나부끼고 5월은 노무현입니다.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많은 시민들께서 뭐 조직된 시민들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들러서 구경하는 시민들이 글쎄요 뭐 이 퍼센트지를 통계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반 이상이었던 걸로 저도 보고 있고 우리 네네. 준비했던 분들도 보고 있어요. 네. 원래부터 함께 하고자 했던 분들도 왔지만 네. 워낙 넓고 큰 데라서 나들이 왔던 그 일반 시민들 특히 젊은 연인들 그다음에 세종 시민들께서 그냥 합류해서 같이 즐겼던 그래서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아. 요 호수공원을 한 바퀴 뺑 돌는 이때 함께했던 분은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세 분이죠. 국민들이 뽑아주신 이춘희 세종시장님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 세종시 의원이죠. 그다음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이 세 분이 같이 시민들과 함께 둘레길도 걷고 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토크쇼 그 가운데 이한철 밴드가 노래를 예, 하셨던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때 그 뭐라 그러나 주최는 어떤 단위에서 한 것이죠? 주최는 충남, 대전, 세종 요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노무현 재단의 후원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필요한 사진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런 플랜카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중요한 저작 있을 때, 저서가 있을 때. 후원 한 달에 뭐 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특별 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셨고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노무현 재단에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하겠다. 그리고 23일 날 봉하마을로 아침에 9시에 떠나는 그 버스 타실 분들 이날 명단을 받았죠. 옆에서. 그렇군요. 일단 그 시장이라든가 또 국회의원 혹은 교육감 세분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관급 행사 분위기가 났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그 야외에서 네. 우리 식구들끼리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다 열린 공간이고요. 예. 열린 공간이었다 그러면 네. 제가 좀 뭐라 그러나 불만스러운 게 네. 아쉬운 게 네. 집회를 할 때 보면은 네. 거의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는 정서적으로 통일이 돼서 뭐 괜찮은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봤을 땐 아이씨 너무 좀 과격해 보이고. 근데 뭐 이날은 생소한 뭐, 그런 분위기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많거든요. 일반 정치 그렇고. 집회나 노동 집회가 그런 면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두 가지를 보는데 그렇게끔 보이게 한다면 그 문화 컨셉이나 기획이나 그 추진을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국민에게도 항상 부탁하거든요. 네. 이번에 보궐선거도 일종의 야당의 참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또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오르나 국민들이 항상 오른 것인가? 네. 또 나는 항상 오른 것인가? 네. 항상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독인지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문재인 호 야당이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분열돼 있고 지리멸렬하고 개혁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정책 대안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대로 돌이켜 보면 그럼 여당은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그렇게 본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치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라면 그런 결과는 상당히 뭐 1~20년 된 얘기는 아니지만 또 성완종 리스트로 대변되는 친박 핵심들의 리스트가 올랐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정한 돈이 오간 정권이고 여당이라면 국민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36%밖에 안 되는 투표율이라면 나머지 64%의 국민들은 왜 투표를 안 한 것인지 크게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 네. 시사객을 할 때도 다 담아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야당의 참패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고 선거에 함께하지 못하는 물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직장인들도 있거든요. 유급을 할 테니까 투표하라고 하는 직장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 무관심도 정치인들도 잘못이지만 그 존 F. 케네디가 만들고 꼭 나라가 너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너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잘못된 관급의 나라고 부정부패의 나라라면 화염병과 촛불은 물들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아무리 미워도 여당이 그렇게 잘못했고 역사가 잘못 간다면 잠깐 30분 내서 그거 투표 한번 하고 놀러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시 양비론도 싫어하지만 다시 다비론도 싫어하지만 네. 이렇게 정치 풍자를 할 때나 선거 결과를 볼 때는 국민한테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성한종 리스트의 부정부패보다 지리멸렬하고 개혁도 안 하고 제대로 못하는 야당이 그렇게 미웠습니까? 라고 묻고도 싶거든요. 그래서 투표도 안 했고 찍었을 때 관악을 같은 경우는 물론 표를 분석해보면 당연히 야권 분열이 99.9% 참패 원인이거든요. 정동현 후보가 나왔고 정태호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했고 양쪽에 서로 말싸움이 있었고 명분을 내세웠고 네. 그게 합치면 50%가 넘고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4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20여 년 동안 진 적이 없는 그런 관악을이 넘어간 데에는 어쨌거나 야권 분열이라는 것이 현실 정치 선거전에 어떻게 나타나는 걸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난 네. 8, 7년 양김의 분열로도 이미 몇십 년 전입니까? 87년이면. 그때 이미 죽서서 개졌다는 노태우 후보가 됐을 때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보와 민주 양 그 진영 간에 항상 명분은 있어요. 그러나 현실 선거에서 국민들 욕하기 전에 항상 단일화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절대 선은 아닙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 보수 수구 세력들은 늘 단결하거든요. 절대 이권과 절대 당선과 절대 악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오신환 후보도 이번에 어부지리를 얻었지만 성남 중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거기는 이제 계속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당선이 왜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원래 여러 그러나 지난번 총선 때는 야권 연대에 의해서 그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었죠. 김미희 후보.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뭐 개그맨이니까 자꾸 정치 분석이나 평가를 일부러 안 하는 편이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네. 국민TV에서도 이겁니다. 민주진보 소위 말하는 뭐 민주당이든 우리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진보시당 이렇게 민주계열이 있고 중도죠. 그 다음에 진보자가 들어가는 진보계열이 이거예요.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저 수구든 보수든 저 세력에게 넘어가더라도 내가 너한테 양보를 못하거나 새누리당의 능력과 도덕성과 인품이라면 민주당 혹은 진보당 너희들의 인품과 실력과 개혁정신과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저쪽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와 현재 정치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내가 중도는 아니더라도 저쪽에 넘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양보하거나 공정한 경선 룰을 통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양보할 준비가 돼 있고 조금 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위해서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거나 연대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먹느냐 네. 넘어가더라도 난 너한테만은 양보 안 하고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여기서 과연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혹시 중도 양심 세력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논리로 봤을 때는 우리랑 달라요. 그렇죠? 지금 저나 정열 씨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인데 정치적인 정서는 이게 다른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된 이상 나 들어갈 수 없다. 아 양보할 수 없고 이번 기회에 그 새누리당이 넘어가더라도 우리를 얕보면은 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은 네,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될 테니까 이번에 내가 당선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긴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진보 쪽에도 워낙 많은 분들 아니까 네. 저도 뭐 진보주의자니까 평생 국회의원 몇 명 안 나오고 집권당도 안 되고 대통령에서 몇 백만 표, 200만 표밖에 얻지 않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시민단체나 시사평론가가 아니고 뭐 대중정당은 아니더라도 그냥 정당인이고 정당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럼 제가 아, 선명하시군요. 그리고 그 정도의 개혁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한 4, 500년 살면 100년은 선명하게 주장하고
100년은 집권당도 되고 100년은 정책적으로 진짜 나라 좋은 나라 만들고 100년은 경제민주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4, 50대 분들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4, 50년밖에 못 살거든요. 네. 근데 4, 50년 맨날 그렇게 주장만 하다가 그리고 국민들이 워낙 또 무지몽매하고 진보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그러면 둘이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혀를 끌끌 차면서 한 잔을 하죠. 근데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대중적으로 승리한 길을 찾읍시다. 왜? 그렇게 못하면 영원히 영구 집권하거나 거의 집권하는 정말 나쁘고 나쁜 그러니까 무능도 나쁘지만 사악하게 유능한 집단과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에게 네, 제가 하나 그 질문을 하고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고 참 진보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그래도 될 놈을 어떻게 좀 이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회의적인 구석이 들거든요. 예. 저럴 바에야 깨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혜누님 당선될 때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왈, 에이고 불쌍한 것 내가 찍어줬는데 대통령 됐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대 걸레 들고 청소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누가 불쌍한지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그네 누나를 찍었구나라는 걸 목격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멘붕의 날이었습니다. 라고 네, 이렇게.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실제 이제 투표 그 현황을 분석해 보면 네. 50대부터 6, 7, 8, 90으로 갈수록 점점 그 이제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또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높은 거는 뭐 생리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세상의 변화나 개혁이란 말이 과격해 보이니까 네. 보수 성향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뭐 앞으로도 저희 살 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원제이기도 하고 한반도의 DNA 원제이기도 한데 분단이 있고 네. 김일성 3부자의 체제가 항상 사실은 여당이 뭐 그렇게 해왔기도 했지만 총풍이나 세풍 뭐 안풍 이런 걸 일으키고 그러면서 김일성 3부자한테는 사실은 뭐 비타 5천이 아니라 비타 5천 억 달러나 이렇게 줘야 돼요. 아하. 그 정권을 지탱한 거는 김일성 3부자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터질 때 김대중 노무현을 흔들었던 가장 원흉은 바로 김일성 3부자거든요. 네. 퍼졌더니 저렇게 쓰지 않냐라고 항상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나 거기서 흔들어졌을 때 아 그래도 우리는 안보밖에 없고 경제민주화, 아까 말한 정치민주화, 시민민주주의보다 더 가장 앞선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한국적 특수성이란 말로 포장된 대한민국의 안보 제일주의, 안보 절대주의, 안보 지상주의고 안보가 문제가 된다면 성완종이 아니라 쿠데타가 아니라 광주 학살이 문제가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있는 한 학살도 있을 수 있고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아무리 개혁과 노무현과 김대중과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을 떠들어도 그래도 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때려잡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장군들과 한나라당이 좋아. 부정부패 했어도 어쩔 수 없어. 왜? 김일성은 절대악이고 저 사람들은 차선악이거든요. 이 정도의 지금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5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남과 북이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오늘 확인되지 제대로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뭐 인민무력 부장이 총살당했다느니 뭐 서열 2위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면 새누리당에서는 쾌재를 불러야죠. 네 그리고 몇 백만 표가 또 확정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한 독재 체제가 용인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카운터 파트너 삼아서 그 공생하는 건데 나쁜 윈윈을 아주 정치적으로 악용을 사악하게 이용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제일 야당이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당이라는 것은 집권 가능성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가? 요즘에 뭐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동이라고 합니다만 그 본질은 막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파의 싸움이죠. 도대체 네. 이 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당인가? 네, 뭐 당권도 중요하고 정권도 중요한데 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국민과 역사라는 큰 틀을 자꾸 보라고 한 이유는 노무현이 또 위대했던 점이 그런 한 점이고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막말도 할 수 있고 사퇴한다고 뭐 일어날 수도 있고 막말할 수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또 대서특필하고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이나 언론 그 비평의 수준도 문제고요. 네. 또
아,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아닙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네. 눈이 말하지만 지난 대선 개표 때부터 지난 대선의 국정원부터 경찰과 국정원이 공조한 부분들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이 지금 일단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대선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이 행정법적 헌법적 그 위법은 아닌지 따져야 되는 건 너무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못 따지면서 안에서 치고받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참 욕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에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찍을 때 단결 일치단결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결 잘하는 당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싸워야 될 때와 싸워야 될 대상을 전혀 PR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예, 구별하지 못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있으니까 네. 니들 다 똑같아 이렇게 된다는 그 정도 싸울 네. 정신이면 나라의 근간을 위해서 부정선거 또 경제 민주화 공약 파기 이런 부분 그죠? 예, 또 세월호 진상규명 이런 걸 위해서 싸웠을 굵직할 그 국정사안이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그런 걸 못 싸우니까 당연히 기대했던 사람은 떠나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은 단결 잘하고 안보나 경제 외치는 새누리당 찍어주고 딱 여기까지가 현실이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당에서 날고 긴다고 생각하는 네, 그분들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새정치 새정연의 뿌리라고는 할까요? 뿌리보다는 하여튼 그 당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당이었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분들이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DJ는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서도 결코 사람들을 내치질 않고 포용을 하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다 그랬을 땐 젊은 피를 수혈을 했고 집권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JP랑도 자기를 핍박했었던 세력과도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노무현은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너무 튄다 그랬을 때 그것이 아니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고는 정면 돌파하고 그러나 막판에는 종몽주가 연합을 했죠. 물론 배신당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역시 치열한 현실 인식과 더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는 포용 정신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나랑 친구가 되지 않았던 사람도 친구를 만들고서는 연합을 하던 차에 지금은 같은 당에 즉 같은 지붕을 이고 있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차라리 저런 네. 이 저런 당을 우리도 사실은 밀어주느니 우리는 아젠다 세팅하는 그 뭐 메인 주류 신문 방송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자체가 저들이 바라는 것이고 소위 저들이란 표현이 참 어폐가 있을 수 없고 있지 않기도 하고 박근혜식 어법을 따지면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주류와 방송 국민 뭐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어법이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깊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집권당의 부정부패와 무능과 선거부정이 있으면 이거를 지적하는 게 언론이 할 일이고 이게 야당이 할 일이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네. 국민들은 그게 눈 뜨는 게 국민의 도리입니다. 딱 간단하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못하면 저까지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주승용이 싸우든 치고받고 싸우든 이슈거리는 되더라도 그거를 중심에 올려서 역시 국민들 아젠다 세팅을 하는 주류 언론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마장 경기하기식 내지는 자극적인 센세이션한 내용밖에 안 돼요. 그 어젠다 세팅을 사실 주류 신문방송 편집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왜 제대로 안 싸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니들끼리 치고받고 이러면서 재밌잖아요. 예, 네. 그러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인간들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국민들이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네. 불행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저렇게 쟤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예. 제 인전 얘기를 하자면은 저런 당에 너무나 그 많은 힘을 주거나 묻지마 지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묻지마 지지를 하면 안 되고요. 네. 무슨 뭐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무성이라는 사람의 인생, 박근혜라는 분의 인생,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져 온 그 당의 DNA, 경제와 안보라는 것이 능력으로 표현됐던 그들의 아젠다 선점 능력이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새빨간 색깔로 바꿀 정도까지 그렇게 이미지 변신이나 이런 것 능력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박과 친이가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다가도 후보가 하나 딱 정해지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오직 이익을 위해서 네. 대권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을 위해서 일치단결하는 말 이거를 그 부분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국민들은 또 더 크게 봐서 정말로 진정한 그게 능력인 것인지 아니면 쇼인 것인지 사리사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권력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매진하는 저런 당. 그건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국민적 수준. 이런 걸 저는 늘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그맨의 한 사람으로서 시사풍자 개그맨으로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현실 정책에 뛰어든 적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늘 시사풍자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역사와 국민 커다란 얘기를 꺼낼 것이고 새누리당 얘기도 꺼낼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계열 얘기도 꺼낼 것이에요. 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특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다른 야당을 지지하지 않고 새누리당을 지지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그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훨씬 현대적이고 개혁적이다. 그리고 지들끼리 그 치고받고 그러지도 않고 일사불란하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니들이 해왔던 것이 그 지금 안산 일세양을 비유를 했습니다만 했던 것이 너희들 폼난 대로 사는 것만 했지 일반 서민들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쭉 저야말로 중산층 그 이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은 야당이다. 지금의 진보 세력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진보 세력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좀 민망하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니들은 니들끼리 너무 싸우지 말고 니들끼리 싸우더라도 필요할 때는 일시 단결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싹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나오겠잖아요. 부정선거였다. 네. 예, 부정선거였고 이것은 국정원의 댓글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불법 사무실 운영하면서 뭐 수십 개 불법 사무실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 운동했다. 저는요. 나오지 이렇게 않았습니까? 지리멸렬하게 안에서 깨지다가 뭐 지금 그래도 120, 30석까지도 있는데 네. 저는 20, 30석이 아니라 하나도 없, 그렇게 망하더라면 싸우다 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5천만 중에 깨어있는 시민이 반 있다, 이상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원순 재선이고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13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희정도 재선을 했습니다. 소위 중도, 뭐 좌파라는 표현이든 진보라는 표현이든 그걸 믿고 네.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벌써 2년 반 동안 늦었고요. 과격하든 과격하지 않든 채널A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옛날 그 장면을 가지고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폭도로 모을 정도의 언론이기 때문에 종편은 네. 특히 그럴 때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은 안 걸더라도 생명은 안 걸더라도 자기의 금배지와 정치 이력을 걸고 싸워야죠. 무슨 얘기냐. 노무현 시절에 만약에 노건평이 문제가 아니고 박연차가 문제가 아니고 감금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완종 정도의 리스크가 나왔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100몇 명입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쿠스터까지 기억했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120명이든 130명이든 그런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들 120~30명은 항상 거리에 나오거나 청와대에 나오거나 그래서 부정부패 정권 타도하자라고 싸우는 결기를 보여줘야 표가 네. 4대0으로 지더라도 5대5 정도는 6.5대 4.5대로 지는데 지금 개판지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네. 언론은 지금 옛날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대통령 왜 탄핵 안 하라고 그렇게 저 군사 쿠데타에 비슷한 얘기를 꺼냈을 정도의 대한민국 언론이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언론이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나서야 되고 시민사회로 나서야 되는데 일상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다 뭐 어떤 말은 세뇌화됐다 그러고 어떤 말은 그냥 무정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러고 양시양비론에 쩌들어 있는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열받게 네. 제가 떠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5.16 쿠데타 얘기를 하다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거예요. 항상 그 당시 쿠데타가 용인될 수준이었으니까 우리가 쿠데타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그런 날이 다시 오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동안 많이 싸웠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한두 발자국 뒤로 간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살 길은 싸울 대상을 제대로 찾고 일치단결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것.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싫으면 뭐 친노 종북이라면은 저 잘못된 그 패러다임을 붙이고 친노가 있다면 네. 친노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공정하게 토론과 그리고 선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냉정하게 토론과 또 국민들 여망을 받들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정말로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그리고 친노가 아닌데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열이 된다는 건 꼭 나쁜 것만 아닌 거. 이건 분열이 아니라 정말 탈당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당으로 예, 만들든지 아니면 예. 다시 새누리당에 들어가든지 그러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러면은 방송 마칠 때가 돼서 대당구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인용하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한다고 시끄럽게 서로 싸운대요. 그냥 생각에 달라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하면 탈당해서 뜻맞는 사람들 모아 당 만들어 국민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지. 새누리당 이름으로는 한자리 못할 것 같아 새정년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호남 욕먹이면서요. 막 이런 글도 있습니다. 네. 예, 정현 씨. 네.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네. 노무현 대통령 네. 거칠게나마 우리끼리 노무현 대통령 정치인 인간 노무현을 재구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끼리 조촐하게 추모 특집하고 성대모사도 준비해 오시고 저도 네. 노래 준비해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노발대발. 아, 이번 주 혹시 네. 시간 되시는 대전 충남 세종시민 여러분들 5월 16일날 6일날 대전 유림공원에서 역시 추모제 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18일날은 아침 10시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네. 5.18 퀴즈 대회를 해요. 오, 네, 네. 진실도 좀 알고 광주민주화 운동을 되새기자. 제가 다 사회 보니까 네. 현장에서 저의 잘생긴 얼굴을 5월 16일 대전은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죠? 5월 16일 유림공원이라고 유성의 유림공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1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5월 광주를 노래한 노래 하나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이 불러주는 바위섬입니다. 노정현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뵐게요.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